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리에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평범한 20,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가 나라를 바꾸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입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저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때 정말 죄송하고 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시민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는 모든 인사들은 지금 본인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조차 느끼지 못한 아주 멍청하고 무식합니다. 그런데 무능한 건 참을 수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술 마시고 도대체 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있으면 우리나라 전쟁 나고 결국 죽는 건 다 우리 서민들 아닙니까?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정치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안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내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정말 이번 한 생애를 바치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조금 힘들어도 우리 옆에 있는 동지들 손잡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